네, 한국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훈, 권시영, 이면택, 윤원상, 김영현 선수가 오늘 베스트 5를 구성했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원정택 고려대학교 장태빈, 전현우, 김진영, 박준영, 박정현 선수가 강병수 감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몸 푸는 과정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이제 골 밑으로. 아 이번에 예, 좀 스텝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네. 예, 그 부분에서 분명히 경기력을 공을 놓쳤습니다. 예. 한국대학교 아웃넘버 상황인데요. 수비수 자리를 잡았고요. 권시현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권시현의 석점. 확실히 한국대학교가 경기를 조금 더 스피디하게 예, 진행하고 그렇죠. 있어요. 예, 스피디에서도 좋고요. 집중력도 상당히 뭐 나쁘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2초, 네. 1초 남겨놓고 마무리 짓습니다. 이명태. 네. 공격 리바운드 연속해서 두 개를 잡아내고 있는 고려대학교. 석점 다시 한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공이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로. 연속 세 개의 공격 리바운드. 전현우와 석점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전현우가 확실히 3점에는 장점이 있는 선수고요. 네. 조금 더 박스아웃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 오른쪽 내줬고요. 신민석 선수가 마무리 짓습니다. 네, 좋은 석승호 감독 선수를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1쿼터 경기. 고려대학교가 6점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2쿼터 이제 단국대학교의 선공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앞서면서 분명히 장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면서 지금까지 좀 6점 차 리드를 만들 수 있었죠. 고려대학교 안쪽 파고듭니다. 더블 클러치! 네. 전현우였습니다. 네.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고려대학교. 네. 바깥쪽으로 공을 빼줬고요. 다시 한번 박정현 오른쪽 선택. 이우석의 석점 들어갑니다! 네. 세트 오펜스 상황이 되면 키워드는 또 이제 공간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면 이제 어떤 스크린 플레이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요. 원정훈의 사클락과 함께 석점을 터뜨립니다. 탑 쪽으로 이면택 스크린 받아줬고요. 바운드 패스 다시 한번 이면택이 외곽 쪽으로 원정훈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민석 이면택을 앞에 두고 뒤쪽으로 패스. 아, 네. 하윤기 밀고 들어갔습니다. 아, 1학년 콤비의 또 예, 예,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장태빈입니다. 외곽 쪽으로 공을 돌리고 있고요. 김진영의 석점. 아,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13점 차가 됐죠. 네. 다시 한번 장태빈이 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골 밑에서 하윤기 외곽 쪽 빼줬고요. 골 밑에서 마무리는 하윤기입니다. 자, 하윤기 선수도 이제 뭐 좀 1학년 선수들이 많이 포함이 되면서 아쉬운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코트 외곽 석점까지. 말씀드리면 고려대학교와 단국대학교는 어쩌면 이 정도 점수차까지 벌을 수 있지만 단국대학교가 15분 정도는 어떤 조직력 끈끈함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경기에 포함이 되면서 접전을 펼쳐왔거든요. 3쿼터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출발했습니다. 김진영이 박준영에게 오른쪽 박정현을 선택했고요. 박정현의 중거리 슛이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고려대학교가 계속 뭐 타이트하게 맨투맨을 펼치고 있는데요. 빈 공간 네. 뒤쪽 내줬고요. 그렇죠. 김영현의 마무리. 네, 저를 뗄 수 있는 건 일단 뭐 그 공격을 좀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지금 성공적인 장면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수비가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외곽에서 석점. 박준영이었습니다. 뭐 경기 플레이에 침착함이 포함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뭐 거의 모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외곽 쪽 45도 정확합니다. 그렇죠? 오늘 네. 장신 선수들이 외곽에서의 그렇죠. 네. 적중률이 꽤 높은데요. 맞습니다. 자, 어쨌든 저거는 박스아웃이라는 것만으로는 해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력 가지고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안쪽에서 마무리. 네. 이번에 뭐 박준영 선수의 커팅도 좋았는데요. 네. 권시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앞쪽으로 방크 투핸드까지. 네. 전현우 선수. 그렇죠.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김진영. 빠르게 앞쪽으로 뒤쪽에서 끊어냈었던 원종훈이었습니다. 자, 이번 석공으로 올라가야죠. 유런상, 네, 유런상이 그렇죠. 마무리까지 엔드원 만들어냈습니다. 원종훈 다시 권시현에게. 권시현의 석점 들어갑니다. 그렇죠. 한국대학교는 권시현이 좀 터져줘야. 예.
바깥쪽으로 김진영. 이 공을 다시 한번 당국대학교 끌어냈습니다. 권시현, 권시현의 권시현의 마무리. 권시현 빠르게 앞쪽으로 신민석, 신민석, 신민석의 마무리 짓습니다. 단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4쿼터 경기, 저희는 잠시 후 4쿼터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20점차까지 예, 하나는 붙겠습니다. 조금씩 윤원상 긴 팔에 걸렸고요. 빠르게 앞쪽으로 신민석이 날아올랐습니다. 네. 아 지금은 장태민 선수였죠. 네. 권시현 공을 이어받았습니다. 권시현, 권시현 장대 석탈 헤쳐 나갔습니다. 아, 권시현 선수가 상당히 능력이 있죠. 네. 네. 적응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신민석, 하윤기 돌아섰습니다. 하윤기가 엔드원까지. 네. 아, 하윤기 선수는 확실히 적응을 했죠. 지금도 네. 경기 승패에 상관없이 몸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뭐 대학 스포츠의 또 하나의 뭐 예. 네. 어, 잘하라고 해야 될까요? 잘 추는데요. 네. 뭐 1학년 멤버로 팀을 꾸려도 그렇죠. 네. 네, 경기가 될 만큼 맞습니다. 뭐 다른 학교 하윤기 투핸드 덩크. 아, 근데 고맙네요.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주는 네. 대부분의 선수들이 칭찬을 턴오버로 받아주는 유런상 도덕점을 터뜨립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은 유지를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권시현의 레이업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공을 끌어냈습니다. 아, 단국대학교 네. 안쪽으로 넘어지면서 원정은 오늘 경기 통해서는 상당히 좀 잘 많이 정동된 정리를, 듯한 네, 정돈을 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석점이 터지고 있습니다. 윤원상 네, 공무장이 또 조직력적인 모습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뒀고요. 한국대학교는 네, 좀 접전을 기대했지만 아쉽게 어쨌든 높이에 대한 열세를 또 극복을 하지 못하면서 네, 아쉬운 또 15점 차, 17점 차 패배를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